이 같은 무더위에 여름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혹시나 안전사고가 날까 축제를 연기하거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회 제첩 축제의 주 무대인 섬진강변입니다. 오전 시간대인데도 벌써 기온이 38도를 넘었습니다. 공연을 위해 설치했던 무대는 철거가 진행되고 있고, 강변의 모래 조각은 마무리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하동구는 끝을 모르는 불볕 더위에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첩 축제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긴급히 결정했습니다. 두 달 넘게 준비해왔고 이미 2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갔지만 폭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서늘해지면 주민들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가지고 개최 시기를 지금 결정할 예정입니다. 물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산천군도 찜통 더위에 혹시 사고가 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그늘막과 파라솔을 늘리고 열기를 식힐 수 있는 안개 분무기도 설치했습니다. 야외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농악 경연 대회는 실내로 옮겼고 낚시 대회도 시간을 1시간 축소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하는 입장에서 부담은 있지만은 안전사고 없이 저희가 행사를 잘 마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더위를 피해 전통 소싸움 경기를 오후 1시 30분에서 3시로 늦췄고 매주 토요일 열리는 무형문화재 상설 공연은 앞으로 4주 동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가마솥 더위가 지역 축제의 풍경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